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안녕하십니까. 이종호의 투자의 창의 이종호입니다. 주식시장이 한 주 내내 대단히 급변했던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변한 거는 역시 뭐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가 여러 가지 뉴스를 엮어내면서 주가를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지금은 짚어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다른 것보다도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비춰서 본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이 일어난 이후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지거나 뭐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보다도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양을 보였고요. 미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일간으로 굉장히 큰 변동을 보이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분쟁이라고 하는 그 부분 이상으로 거기에 붙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즉 전쟁이라고 하는 본류보다도 그 이외의 지류들이 계속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주식시장을 들고 놓고 하는 형태가 되다가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안정되는 형태로서 계속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들은 지난주 그리고 또 그 전주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모두 다 제외를 우리가 하고요. 그 본류 이외의 주류로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한번 보게 되면요. 이번 전쟁이 주식시장 그리고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잠깐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보다도 지금 더 겁내는 것은 제재 부분이고요. 그 제재와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 스위프트 코드가 있고 두 번째 러시아 은행 전체 거래 제약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파생돼서 나온 부분으로 110달러까지도 지금 돌파한 유가 이 부분들 세 가지를 아마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나씩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해외에다가 송금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은행에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거를 왜 물어보냐면요. 돈을 송금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결제를 하고 하는 은행이 또 다른 그 뭐 미국에 돈을 보낸다라고 할 때 미국에서 그 돈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은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은행들이 모두 다 하나로 연합이 돼가지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 결제를 해야지만 이 국제결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국제결제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그 그룹 내에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서부터 받는 코드가 스위프트 코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위프트 코드에서 제외시킨다. 러시아의 은행들을 제외시킨다. 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 은행을 통해서 즉 러시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거래를 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에 있는 수출입은행, 수출입을 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제를 할 수도 없고 결제를 받을 수도 없고 이런 형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위프트 코드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형태가 됐고요. 아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스위프트 코드가 유럽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를 제외시키는 형태로서 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스위프트 코드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110개 은행, 11,000개 정도의 은행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룹으로서는 가장 큰 그룹을 형성하고 있지만 또 다른 그룹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만든
그, 이 그룹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안화를 결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그룹도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도 또 하나 있고요. 여러 그룹들이 이렇게 있는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제외시킬 수는 있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갖고 가면서 계속 제외시켜 놓고 가고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97년도에 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시아의 이제 나라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신흥 국가들이 어떤 형태 그 태도를 취했냐면 아 우리가 위기를 겪으면서 보니까 다른 어떤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더라. 결국 우리가 우리를 보전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이 스위프트 코드에서 러시아가 제외되고 이러는 것들을 보게 되면 다른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기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적거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것과 조금 다른 형태의 정책을 취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구책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의 위안화 블록이나 이런 쪽에도 같이 또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미국하고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관계가 안 좋은 중동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의 코드 이 부분들을 보다 더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그 달러로서 결제가 되고 있는 석유에 대한 결제 부분들을 달러 이외에 다른 통화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유로라든가 또 엔화라든가 뭐 심지어 가게 되면 위안화라든가 이런 거에 결제 비중을 높이는 형태로서 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한테 굉장히 그 유리한 부분이고요. 미국은 절대 원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 스위프트 코드를 지금 이제 막 전쟁이 벌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이 실행을 하는 형태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거나 이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스위프트 코드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이런 그 어려움을 겪는 형태가 되게 되면 이 다음서부터는 보다 더 강도를 높여서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제재도 있었죠. MSCI 이머징 마켓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겠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 러시아가 빠지니까 3월 9일부터 러시아가 빠지니까 그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굉장히 크게 증가해가지고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고 이럴 거다라고 이제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거는 정말로 쓸데없는 기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 주식시장이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한화로 따졌을 때 대충 3,500억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3,500억 정도면 이게 굉장히 적은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3,500억이라고 하는 거 모두 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러시아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있는 나라들의 비중만큼씩 잘라져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충 이머징 마켓에서 15% 정도를 차지하니까 러시아가 빠져나가는 3,500억에서 15% 정도만 우리한테 온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대충 보면 그게 450억 정도입니다. 자, 450억이 하루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떤 때는 10억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20억이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아무런 영향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쟁에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재 부분, 이 부분들이 앞으로 더 얼마나 강화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번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유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러시아에 있는 그 여러 은행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거래를 제약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장이 상당히 겁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요. 러시아에 대해서 이런저런 형태의 제재를 하겠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특이하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제재, 이 부분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이 나오는 제재 부분들이 뭐냐면 러시아의 개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재벌 총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거나 이런 형태로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밖으로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제재를 가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서로 간에 우리 그 뭐 서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경제에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줄 거냐, 이게 큰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이런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류의 지류 측면에서는 이제 뭐 사태가 발생하고 한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봤던 것처럼 오히려 주가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시작점에서부터 따졌을 때 조금씩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형태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그 지류 측면에서 이제 부정적인 형태로서 역할을 했던 것들을 한번 봤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한 건데요. 대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없었다라고 하면 미국이 아마 0.5%포인트 금리 인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연준 파월 의장이 0.25%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으로서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핑계거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앞으로 본인들이 강력하게 뭐 이렇게 정책을 튀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조금 발을 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핑계거리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 벌기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전쟁에서 나온 상당히 긍정적인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좀 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얘기해 놓은 건 굉장히 많죠. 금리도 굉장히 빠르게 올리겠다. 또 뭐 그 유동성도 빠르게 흡수하겠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내심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경제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워낙 물가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를 가지고 우리가 강하게 이거를 잡는다라고 하는 액션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한 압박을 느끼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가가 막 100불을 넘어서 110불을 넘어서 막 이렇게 가니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한 거죠. 아,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치고 있는 형태인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서 금리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경제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거기에 핑계거리 이 부분들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만약에 2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월 달에 7.5%보다도 더 올라가서 8%를 기록한다 라고 했을 때 연준은 할 말이 생깁니다. 뭐냐면 아니 이거 우리 때문에 이렇게 그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면서 유가가 110불까지 올라갈지 누가 알았냐. 그리고 110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8%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 이거는 정책을 갖고 잡을 수는 없는 거다. 결국 보게 되면 요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상황이 이제 이 소프트 랜딩을 하면서 천천히 유가가 내려오면서 또 그 물가도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상황을 보고 지켜보면서 그걸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8% 저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거를 잡기 위해서 강한 정책을 피고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일이 있다. 그러니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속도를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핑계거리를 벌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부분, 뒤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긍정적인 부분, 이 두 개의 영향을 우리가 놓고 한번 그냥 대칭으로서 어떤 것이 더 위력이 더 강한 거냐, 주식시장에 그것만 한번 달아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영향 부분들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보면 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씩 뭐 이렇게 하루하루의 변동성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시간을 놓고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는 부분들이 나온 것이 이 영향, 그런 그 긍정적인 영향, 이 부분이다라고 보입니다. 주식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 내내 계속해서 긴축 때문에 골치를 알았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변동이 굉장히 심한 형태가 됐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에 본질적인 부분들이 뭐든지에 상관없이 지금에서는 모두 다의 그 이유를 그냥 우크라이나 사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형태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주식시장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형태가 되고 또 떨어지는 것들을 야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져 이렇게 얘기하면서 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자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 모습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 프랑스어로서 데자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면 9.11 테러 이후에 그 얘기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모든 나오는 주식시장의 움직임, 그 다음에 또 경제의 움직임 이런 거가 다른 요인이나 이런 걸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하나면 됩니다. 9.11 때문. 이렇게 가면 모두가 다 넘어가 버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오는 모든 부분, 주가가 굉장히 변동이 심해졌다. 주가가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그냥 이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보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본질적인 부분들에서 조금 피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적 여유를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처럼 언제까지 주식시장은 그러면 이런 모양일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나온 다음은 어떤 형태가 될 거냐,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이런 모습이 될 것이냐, 즉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주가가 외부의 요인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는 것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3월 중순 뭐 늦어도 한 3월 전체 이거를 넘으면 지금과 같은 모양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재료 자체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오래 끌 수 있는 그런 그 재료가 안 된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전쟁 자체도 교착 상태에 들어갔고,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부터 뉴스가 나올 만한 부분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 러시아에 대해서 큰 제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3월 중순 뭐 이거를 넘으면서부터는 힘이 현저히 약화돼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이제 3월 중순까지의 모양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의 모양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제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기 전에 주식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서부터 올해 상반기 내내 주식시장은 일정한 박스권 내를 벗어나지 못할 거다. 바닥은 2600 정도가 될 것이고 천장은 길게 크게 보게 되면 2800, 적게 보게 되면 2750에서 2770 정도가 천장이 되는 그 내를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박스권 내에 있는데 그 박스권 내에서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이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자체가 그냥 우크라이나 사태 이거를 가지고 얘기할 뿐이지, 그런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걷어내고 나면 주식시장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냥 계속해서 박스권 내에 머물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목요일 날 주가가 2740, 50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볼 때 주가가 더 크게 여기에서부터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박스권에 이제
상단에 걸리는 형태가 되니까 여기에서부터는 뭐 그다지 좋지는 않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그런 틀 내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는 못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주가가 계속 크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여러 주식들이 내려갔고 또 반등을 하면서 일정하게 올라가기도 했고 뭐 이런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어떤 종목도 특별하게 그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그다음에 또 뭐 그 다른 그 종목이 올라가는 거 내지는 코스닥이 올라가는 것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익을 기록하거나 이르기는 이제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대형주를 가지고는 정말 이제 한 3-4% 정도 수익 떼기 이런 거 이해는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질 걸로 보이고요. 지금의 국면은 어떤 형태냐 하면 주가가 3000에서부터 2600까지 쭉 밀고 내려오면서 대형주들의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씩은 이제 반등을 시키고 또 뭐 재조정을 하고 이러면서 가격에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의 상승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당분간 떠나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코스닥을 비롯한 중소형주를 가지고 수익률 떼기로 한번 가보자. 그냥 뭐 그 종목의 이 그 펀드멘탈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알려져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그 찾아가면서 그 이 중소형주나 코스닥을 가지고 한번 그 수익률 뛰기로 가보자 이런 형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계속 한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중소형주를 가지고 그냥 이런 테마 저런 테마를 가지고 계속해서 밀어붙이면서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가 앞으로 뭐 중소형주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 건가 이런 것들을 선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이라서 내가 주식시장에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으신다면 조금 쉬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땐 괜찮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동안에 왔던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2차 전지의 소재 부품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그동안에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했으면 그런 종목들을 사서 그래도 앞으로 미래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서 괜찮아질 수 있는 부분들에 희망을 걸면서 계속 가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의 투자의 창은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에 열립니다. 이번 주 투자의 창은 이만 닫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근 들어 강은곶 센터장이나 염승환 이사, 이트렌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트렌드에서는 투자자 개인에게 이메일이나 SNS로 개별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숙지하시고 절대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트렌드 재테크 어떡하죠? 이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